So come on, let's go go. 손 들어 가봐봐. 도로 위 톡에 지나서 휴게소가 먹고 사들고. 부장이는 바도 바람과 파란색 팔랑 견뎌낸 밤 말아. 날씨도 풀렸대 하늘 좀 바람 진짜란 고민은 다 날리고. Go, let the stress fly your way. Don't worry about tomorrow. So, we'll just have some fun right now. 지평선에 서강 배경 삼아 잡아 pose. 돌리는 양 도로 위를 달리는 거야 통. 비어놓자 머릿속에 잡고 뜨들겨 boom. Nobody can touch me. 오늘 밤은 밤새 또 피곤할 리 없지. 망설일 필요 없어. This is our time. 모든 짐은 내려두고서 here we go. So come on. 휴게소가 먹고 사들고 부장이는 바다와 바람과 파란 스카팔라 견뎌내만 말아. 날씨도 풀렸대 하늘 좀 바람 진짜란 고민은 다 날리고. Go, let the stress fly away. Don't worry about tomorrow. So, we'll just have some fun right now. 지평선에 서강 배경 삼아 잡아 pose. 돌리는 양 도로 위를 달리는 거야 통. 비어놓자 머릿속에 잡고 뜨들겨 boom. Hey, nobody can touch me. 오늘 밤은 와. 안녕. 생일 노래 한번 부르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생일 노래요? 네, 나중에 부르기로 했었죠. 생일 노래를 시작해 나중에 부르기로 했었죠. 네, 또 저희가 오랜만에 스테이 생일을 맞았어요. 저희가 요 직전에 아주 길고 긴 투어를 이렇게
돌고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한 이틀, 3일 정도 쉬었잖아요. 맞아요. 아주 충분히 쉬었습니다. 이제 뭐 맛있는 거 뭐 먹었냐 예. 얘기를 해볼까요?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저는 사실 한식이 좀 엄청 그리웠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류의 한식을 내 끼리마다 다 먹어보고 뭐 먹었어? 뭐 먹었는데? 일단 모든 종류의 한식이라 진짜 많이 먹었겠는데 뭐 어떤 걸 먹었는지 고추장, 돼지 목살 구이도 먹었고 목살 그다음에 양념 갈비도 구워 먹었고 양갈 김치찌개도 먹었고 김치 그다음에 된장찌개도 먹었고 그다음에 갈치조림도 먹었고 갈조 혼자 먹었어 다 그걸? 아니 가족끼리 먹어 아 가족끼리 먹었다 그거 혼자 어때요? 나는 이제 탁 한국 도착하자마자 찬이 형하고 창빈이 형하고 대창 먹으러 갔네 대창 먹자 했잖아 내가 대창 먹자 했잖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찬이 형이 사줬어? 아 이해가 샀어 알았어 내기를 했는데 이해가 샀어? 내기를 했는데 내가 져버렸어 아 야 근데 내가 찬이 형 했으면 너가 내기했어도 막내니까 어떻게 막내가 돈을 낼 수 있게 하냐 내가 했으면 지갑 싹 열었다 게임은 게임이야 아 확실해 게임의 세계는 냉정 게이 그래 그런 게 좋은 거야 확실한 사람이 좋아 아, 나는 그래. 용복이랑 일본에서 일본에 갔다가 괜찮아, 맞아 네, 맞아 일본식 거의 진짜 힐링이야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로? 약간 뭔가 약간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데 근데 피부도 뭔가 좋아지고 그때 엄청 막 스무스해지고 약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원숭이도 있어? 맞아 원숭이도 없었어 그건 또 지역이 또 다르대요 아, 맞아 아, 네. 우와 나중에 또 한번 가보려고 풍경도 되게 아름다워가지고 예.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 와. 저는 이제 같이 일본에 남게 되었는데 네. 저는 이제 혼자 정말 도쿄의 모든 지역을 다 가본 것 같아요 오 걸어서 갔다 왔고 슥슥슥 네 쇼핑도 엄청 많이 했고 오 산 건가요? 네? 산 거예요 이거?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세요 예 이거 산 거예요? 아 네 마이크? 아 네 마이크 그래갖고 잘 샀다잉 아 고맙다 이거 마이크 신형이야 신형 한 씨 뭐 기억에 남는 거 있나? 저는 아빠와 형이랑 이제 장어랑 장어? 홍삼겹 구이요. 그거를 한다며요. 홍삼겹 고기, 고기 1인용 고기. 아 맞아요. 1인용 고기 불판 사가지고 아, 이게 그거구나. 네, 숙소에서 혼자 그거 그 소고기 손질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와. 소고기 손질도 했어. 아 그러니까 소고기가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있잖아. 봤어요 사진을. 한니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그 소고기 피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그거를 이게 올리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한니라 예쁘게 찍었으면 좀. 다음에 더 예쁘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 좋습니다 예. 다들 하나씩 다 얘기했나요? 아 저는 네. 이제 가족도 간만에 보고 가족이랑 봐서 밥도 먹고 뭐 그동안 예, 못다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못다한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의 생일을 한번 맛을 해볼 텐데요 자, 저기 케이크가 있습니다 생일하면 빠질 수 없죠 그죠 네. 빠질 수 없어요 네. 케이크를 이제 만들 거예요 오~ 네, 우리 나 진짜 케이크 너무 먹고 케이크 만들기 사실 요리하면 또 냥냥 라차가 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냥냥 라차 그 네. 그때 그거 생각난다 냥냥 라차 아아아아 그게 뭐야? 그게 뭐였지? 냥냥 라차가 그 문제였잖아 고요 속의 외침 아 우리 그 노란색 옷 입고 맞지? 맞아 알바생 맞아 그 언젠가 했던 거 있었어 그거 기억난다 엄청 기억난다 저는 저희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 예. 아, 오, Let's go.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스테이 생일날에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먹고 싶다. 생크림 케이크를 이쁘게 한번. 형 먹지 말고 선물할 생각으로. 아. 스테이에게 양. 그래 그래. 어차피 스테이들은 먹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이쁘게 꾸며서 주름 같은 건 그리지 마시고. 그래도 스테이크. Yeah, let's go.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Let's go. Let's go. 자, 어떻게 만들어 근데? 이거. 그냥 완성! 이거를 많이 야 우유 생크림 케이크네 야 우유 생크림 케이크네 자. 이것도 써도 되는 건가? 이것도 써도 돼 이것도 써도 되는 건가? 에코펜이 있구나 야, 여러분 저는 건드리진 않을게요 오 맛있겠다. 나도 건드리지 않겠어 리는 어떻게 만들고 싶어? 진짜 많다 되게 Can 많다 Can I eat this? No, no. I wanna eat it No, no. 자 스테이가 몇 살입니까? 네 살이죠 네 살? 네 개 꼬지 But I wanna eat this No 네 개? No 아래에다가 그냥 스테이 쓸게 마음대로 먹으면 안돼 안 나오는데? 내 맘이야! 야 이거 안 나오는데? 야, 안 나와요 이거 아 그거 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데워야 돼? 아 좀 이렇게 아니면은 뜨거워져 있는데? 원래 뜨거운 물에 담궈놓고 녹인 다음에 그걸로 하는 거 녹긴 녹았어 녹긴 녹았는데 녹긴 녹았어? 아 녹긴 뚜껑이 녹았어 뚜껑이 안 열려있나? 이거 막 발사 어?
아 근데 밑에 깔려 있네 지금 딱딱.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어 아, 나오네. 저 스테이 쓸게. 아 저 네 개 있는 게 너무 귀엽다. 머스타드 같아요? 머스타드. 얘는 포기. 아 나 이게 영어로 쓰는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쓰는구나. 나도 영어인데. 아 그래? 대단함. 일단 마음이 완전. 가는 대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케이크 쓰네. 이름도 꼭 지어주세요. 케이크 아이고, 이름이요? 네. 스테이로 하시죠. 아 콜라 너무 맛있는데. 아 어? 굳어 있구나. 응 굳어 있어 아직. 아니 그만 먹으라니까. 이거 사탕. 아. 아. 아니잖아 캔들이잖아 누가 봐도. 뭐야? 야, 밥은 줄 알아? 아 우리 카메라 등지지 말자. 그래. 어? 우리가 야, 야 우리가 데뷔 몇 년 전때 카메라 등지고 말이야. 야, 야 똑바로 얼굴 보고 하라고 이렇게. 야,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등지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 나 하트 그릴래. 오케이. 상빈이 형은 대기세. 나 나랑 바꾸자. 예. 자리. 응 대기세 골랐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응. 야 너무 맛있는데. 형들이 젤리 다 먹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맛있어? 젤리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스테이. 그거 오래된 거래요. 스키지기 도와줘. 네 이거만. 이거 푹 나온 거 아니야? 뭐지? 노란색만 무료고 나머지 유료인가요? 유료 결제해야 되나 이거? 왜 안 나오지? 보라색도 안 나와? 아 우리 체험판이야 체험판 이거. 보라색도 안 나와? 몰라 보라색 안 해봤어. 다 나오나? Purple. 초록색이랑 purple. 흰색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입구 쪽이 지금 막힌 거 같아. 그냥 노란색으로만 하자. 내가 입고 쓰면 생각. 아, 야 좋은 생각이 났어. 뭐? 여기 하트 젤리를 붙이는 거야. 야, 너 어때? 똑똑하구나. 좋은데? 똑똑하구나.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어차피 많은데 뭐. 일단 하고. 나이스. 어, 되게 귀엽다. 귀여워. 야,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온다 이거는. 너 입구 막혔어. 답이 없다. 이거 안 나와. 이 밑에 깔려 있어 지금. 너거. 여기 이런 건 다 써도 돼. 아 맞네. 야, 저기 하트도 있네. 여기 귀엽다. 뜨거워져라 에이. 뜨거워져라 뭔가 우리 뭔가 이렇게 위에서만 보면 안 되잖아 또 오. 이제 안 돼! 그럼 난 뒤에서 응원을 해줄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하도록 딱 볼 수 있게 야 얼마나 예뻐 와 끝? 아니야 좀 더 오케이 우리 팔도 만들어줄까? 어 좋아 팔도 놓자 팔도 만들어줄까? 점점 야 이거 저번처럼 그, 크리스마스 어? 트리 저번처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그 댕냥 댕냥 스쿨 팬케이크. 어 다리 다리 여기 있어. 그때 아 이걸로 하자. 아, 발처럼 생겼잖아. 다리. 오 그러네. 그래. 어 되게 귀엽다. 어 괜찮은데? 야 귀엽다. 귀엽지 않아? 어 귀여워. 다리가 좀 짧네. 다리 엄청 기네. 머리 귀엽다. 귀여운 그 허용이지.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넓어지지. 아 어깨야? 어깨가 뭔가 더듬이 같은데? 어깨가 잔뜩 섰어 근육문 아니야? 근육문? 다리가 여섯 개 야 근데 그 어떤 이게 팔 같은데? 그리고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다리 다리 여섯 개 오케이 그러면 뿔 아니야? 뿔? 아 뿔 뿔 갈비뼈 같아 갈비뼈 그 생일 갈비뼈? 축하할 때 시옷 그 다음에 치읓 해도 되나? 오케이 생축 맞아 오케이 하고 용목이 한국사 잠시만 야 생축도 알아? 어 이거 말고 이거를 안 나와 이용 시간 끝났어. 안 나와. 오케이. 됐다. 이용복 시간. 오. 아 이거 안 나와. 근데 이게 만약 얼굴이면. 네. 와. 오케이 나온다. 어? 형 또 케이크 또. 아우 또. 그냥 또, 케이크만 또. 보면 아주 그냥. 이게 만약 얼굴이면. 네. 이 친구는 가슴에 더듬이 달고 있는 거야? 야 케이크 허용으로 가자. 케이크적 허용. 베이커리적 허용. 오케이. 어 나오네. 어. 이거 안 나오면 생일 고추냉이 같아. 예. 어 맞네. 그러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형은 그쪽에서 앉아 있는 이유는 뭐야? 나와 빨리. 이게 안 나와. 형 깔고 앉으면 나와. 자 거의 끝났어요. 안 해. 진짜 나올 것 같아. 아니 안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뭐. 잘한다. 그러게. 생축. 어? 생축하고 오케이. 이거 괜찮 이 정도는 괜찮은 거 같아. 와, 다 됐다. 이제 불 해야 돼? 어떻게 붙여? 불이 그 성냥 있는 사람. 있는 거 있어? 내가 돌릴게. 불 안 붙여도 돼. 아, 이 정도는 충분하다. 맞아. 아, 이거 네, 한번 걸어 두고 싶어. 요거 이름 좀 지어 주세요. 냥냥나차. 네. 자, 용복 씨 이름 한번 지어 주세요, 저거. 네, 이거 뭐라고 지을까? 이게 몸도 있어. 아, 난 그냥 스테이 스테이 케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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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어, 좋아. 스테이크. 그러면 스테이크. 스테이크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너무 귀엽다. 스테이크 맛있게 해주십시오. 예스. 아닌가? 스테이크가 못 먹으니까 저희가 먹는 거죠. 그치, 어? 우리가 먹는 거지. 아니, 우리 못 먹어. 못 먹어요? 먹어요? 근데 쟤는 계속 먹겠네.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장훈 씨가 이거 들고 케이크 파우를 한 번만 불러줘. 와, 이제 먹었어. 맛있어? 얀센 크림. 자, 에이, 어? 생일 축하. 오케이. 자, 그럼 원. 다 같이 한번 불러주자 그러면은. 오케이. 생.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먹었어. 생일 축하해. 야. 잠깐만. 앉자. 아, 케이크 먹고 싶어. 아쉽게도. 먹어도 된대. 먹어도 돼. 부재로. 먹어도 돼. 먹을 거 없어. 먹는데 근데 이제 칼도 없고. 아니 근데 이. 젓가락이 있네. 한 입만 먹. 야, 한번 잘라 먹어. 예, 한 씨. 그래, 잘라 먹어. 오, 한 씨. 오, 오, 오. 먹기 위한 그. 오, 오. 어때? 야, 맛있어. 근데 저 사진 안 찍어놨다. 큰일 났다. 아, 괜찮아. 어차피 위에서 나왔으니까. 아, 저 캡션. 아니야. 꾸민 거야. 우리 꾸민 거야, 꾸민 거. 그 뭐지? 이미 꾸민 거야. 했으니까 괜찮아. 야, 아. 옆구리가 파였는데 얘? 어? 마음이 아파. 아, 그거. 내가? 아니야, 이왕 먹은 거. 그걸 자, 그렇게 하니? 냅둬 그냥. 알았어, 한 입만 먹고 갈게. 자, 진행해 주세요. 포크 있어. 아니. 어깨 사라진 거 같아. 아, 보여왔어. 스테이크 어깨 쏟아졌어. 여기 나 또 먹어야지. 아, 그거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야. 자, 좋습니다. 다음은 뭐죠, 장민 씨? 다음 코너는 아, 우리 스테이가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매니아 파트 체인지. 와. 아, 마이 갓. 체인지. 정말 저희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시작 전에 저희가 사실 그 간식을 하나씩 골라놨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 본인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뽑으면 만약에 내가 뭐 저기 있는 분홍색 젤리를 골라놨는데 만약에 창빈이 형이 내 파트를 하고 싶어. 그럼 분홍색 젤리를 골라주면 돼. 아, 로맨틱해! 근데 누가 골라놨는지 모르는 거죠. 아니, 너 로맨틱하다. 로맨틱해요? 네. 너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해왔던 그 파트를 내가 탐낼 수 있는 거잖아. 아, 탐나요? 별로 탐나진 않아요. 안 그거요? 어쨌든 저희가 한번 매니악 파트 체인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이 많은 노장부터 갈까요? 노장 예. 좋아요. 오케이. 그래, 우리 이은희 형님부터. 오케이. 이은희. 봐봐,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가 백발이 되시면. 우리 이은희가 저기 그 노란색 이 그 뭐야 그 접시 위에 있는 젤리들 중에서 아, 거기 안에 있는 거 고르는 네. 거야? 거기 아까 멤버 여러분이 다 드신 젤리 중에서 남아 있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아니야. 난 뭐 하지? 나는 딴딴딴다. 이 초록색 색이겠어. 오, 그거 뭐야, 어떻게 생긴 거예요? 초록 색깔 청포도 같이 생겼어. 오, 오, 너 고른 사람, 저 골랐던 사람. 따라. 아, 지금 그렇게 내 파트를 하고 싶었구나. 오케이, 예니 그러면 용호이 파트 알아? 네? 용호이 파트 알아? 파트 할 줄 알아? 어. 자, 다음 기다려 가세요. 자, 다음. 자, 가라. 우리 승민이. 먹나? 파이팅. 승민이. 멍. 파이팅. 나만 아니길. 아, 나 스니커즈 내 거 먹을래, 내가. 아! 뭐야? 잠시만, 저 키캣인데, 저거는? 키캣인데? 맛있겠다. 잠시만, 스니커즈랑 키캣이 두 개 있었니? 이거 누가 골랐어요? 너 그거 선택할 거야? 뭔가 찬이 형 같은데? 아, 아니야. 저 이걸로 할게요. 오. 과연 그 고른 제일, 사람이? 제일 컸어. 뭐야, 누가 그걸 골랐지? 과연 고른 사람이? 저 누가 골랐어? 누구야, 빨리 나와. 누구야? 누구야?
왜 비땅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바꿔도 되나요? 어머 가슴을 왜 맞으세요? 접니다. 알겠습니다. 한이형군 한이 파트? 네. 한이 파트? 내 거 쉬워 근데. 한이형 파트 어디 뭐였지?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 몬스터 변하지 않은 내 영복 In a little bit 슬퍼. 난 너무 슬퍼. 변하지 않은 내 life In a little bit 슬퍼. 이제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지만 나는 아 맞다 여러분들 그거 그 뭐냐 김수미 씨 그 이름표 가져가셔야 돼요. 아 맞아요. 네. 그래 하나 빨리 이름표 차. 역할? 네. 이름표 하나 둘 셋 넷. 그 저는 콜라 젤리를 골라. 콜젤. 콜젤. That's me. 아 마리오. I like the bro. I like Coca-Cola jelly. Coca-Cola jelly 좋아해요? Yeah. Tastes good. Coca-Cola jelly.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한. 한. 한! Let's go! 한! 우후. 날아서 가라! 나는 이거야. 난 무조건 이거 먹을 거야. 스니커즈. 역시. 오, 누구야? 콜렛. 스니커즈 주인. 스니커즈 주인. 저기다. 오! 황현진. It's just Palace! 베이비! 역시 우리 또 하는 게 있구나! 베이비! 역시! 역시 우리 부분 달라. 뽀뽀해! 굉장히 새침한. 뽀뽀해! 자, 접니다. 뽀뽀! 난 준비됐어. 난 준비됐다니까. 자기야. 아 현지 저거 다 고르는 거 아니야? 젤리 킬러잖아. We got him, Leviosa. 핫! 오, 복숭아! 엉덩이! 아, 복숭아 손. I like 복숭아. 복숭아 손. I got my feet from the girls. 복숭아 손. 다들 왜 눈빛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리노형이야? 아, 진짜. 왜 다들 눈빛이 리노야? 그렇게 해? 네. 갑니다. 리노형이야?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야, 어렵겠다. 나도 그래야 돼. 야, 아우. 자, 열심히 버텨보도록. 오케이. 자, 다음은 짬민이. 릭션, 아, 릭션. 짬민이, 짬민이. 나는 오창빈이 아니고 먹어보고 줏대 있게 판단하지 말고 보고만 골라. 뭐? 위에다가 잉. 아니 됐나 봐. 그다음에 아래. 오이 됐어. 띵띵. 아유 현수막고 다이어트 현수막 맞냐고. 너무 아 맞아. 띵. 이거 뭐지? 스키즈인가? 스키즈 골랐어? 아니었냐고. 띵. 스키즈. 에미넴 에미넴이야. 아 그리고 착착 에미넴. 형 아까 내가 고르는 거 봤지. 팡 스웨리. 팡 스파게티. 돌리고 싱글 좋아해. 형 일부러 내 파트 하고 싶어서. 돌리고 돌리고 아 치고 그런 거 아니야. 돌리고 치고. 아 맞아. 스키틀즈야? 에미넴이야? 스키틀즈예요. 스키틀즈 저였어. 오 승민. 스키틀즈. 그 다음 리너에서 맞히지. 야. 아 그 파트가 그거구나. 뭐가 남았지? 자 이름표 다 가져가. 승민이 나왔을걸? 승민아. 승민아. 이름표 이름표 해야지. 승민아 빨리 이름표 쳐야지 이름표. 승민아. 봐봐 먹을 거야 정신 팔려가지고 그거 빨리 쳐야지. 어? 나 이거. 뭐야? 네. 뭐야? 보라색. 보라색 젤리. 포도 아니야? 포도 젤리? 포도 어? 젤리가 나왔어. 얜 둘 남았지 않았어? 누가? 맛있어. 아이엔 창빈 남았는데? 되게 맛있어 이거. 포도 젤리? 과연 누구냐? 딴딴 따르란 나야. 빰빰 빠라밤 에이씨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빠바바바바바바바 자기가 자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 그러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얻어. 총체적 난국이 있구만요. 야 우리 근데 이거 가능하겠냐? 응? 가능하겠냐? 괜찮아. 뭐 열심히 하면 가능을 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지. 어 정말 네. 안 좋은 말이구나. 정말 안 좋은 말이구나. 1절은 얘가 내 대형 근처여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찬영 한번 해볼까? 아이 해보자. 찬영 자동으로 하는 거지. 하는 거지 뭐. 그래 뭐. 인생 뭐 있니? 재미롭게 하는 거지. 이봐요 아저씨. 야 하나 뭐 통째로 가져와도 나도 먹을래. 찬영 들어와. 있는데. 받아서 먹을 거야. 이름표 찾으시고 들어와 주세요. 네. 아예 약간 자, 이름표 찾고 들어와 주세요. 아무도 제젤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어요. 예니 젤리 선택. 예나 형은 널 선택하고 싶었어. 나도 널 선택하고 싶었다. 예 형도 널 선택하고 싶었어. 나도 지금 상황이요. 지금 한 명도 자기 걸 뽑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 난국이 예상되기 때문에 줌 라이브 때 같은 상황이 벌어지네. 중간에 갑자기 접속 중간에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부딪히지만 마세요. 부딪히면서 다치지 않도록. 오케이. 다치지만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한번 해볼까요? 노래 혹시 준비됐나요? 스키즈기 바로 하나요? 스키즈기 도와줘. 노래를 틀어줘. 자 일단 누워야 돼요. 나 이엔이야? 잠깐만 나는 나 바로 하는 거야? 야 그럼 나 바로 하기 전에 먹고 힘든 내게 잠깐만 찬이 형이 오른 왼 야 리노 형 핫!
나 하지 마. 아,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여기였나? 한이 누구야? 아, 나. 그 맛있다. 한이 저야 한이 저. 어. 찬이 형이 여기인가? 내가 너랑 나. 아, 내가 아, 찬이 형 저쪽이다. 아, 찬이 형 여기야. 찬이 형. 뭐야? 아, 아, 마이크. 여기 승민이야. 여기 승민이. 어, 맨 끝에? 아니 아니 아니. 나 끝에서 끝에서 두 번째. 나 여기야. 내가 여기가 승민이. 내가 여기. 아주 좋은 자리. 안돼. 아 그래. 하지 마. 그래. 해봐. 누워라. 걔 누워. 오! 첫 시작이 뭐였지? 아, 내가 밟아줄게. 나 준비 끝. 나도 준비 끝. 나 준비 끝. 아! 야, 저 버틸 수 있어? 스키지게 뮤직 큐.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나 아직 안 했어. 어, 괜찮아. 그리고 올리고. 자, 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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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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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와! 나와! 어, 오케이. 너 왜 여기 있어? 나 여기야? 아, 여기, 아, 나 맞대! 맞대! 어! 나 어디야? 나 여기 있는 거야? 애 탓 아니야? 아, 나 나가. 야, 야, 찬이 형, 어디 있어, 찬이 형? 哎呀，哎呀，哎呀，哎呀，蹦！马上，蹦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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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蹦
맞아. 형 여기야. 나 용복이 어디야? 여기. 나이래 나. 나온다 나온다. 아야 실밥 실밥. 아! 눈부대기 들어가다 안디? 어 어. 나 나 나올려 나올려. 아 나 이쁜 거 나 누구야? 나 하나 있어. 너 여기 내 살인데? 나 여기다. 나 이쁜 거? 너 내 살인데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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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또 내내 좋아 남는 거 내가 다 하는 거 너 다음 여기 1번 아! 형 미리 와! 아! 눈 이렇게 바쁘다가 크게 나왔대 너 어디야? 야 나 어디냐 이전 이전인데? 어? 이전 어디야? 여기 형 어? 내가 지금 이전인데? 어? 아 나 없나? 어? 어? 한 눈 빠뜨려 태. 이거 뭐야? 어 어디로? 어디 어디로 가? 뱅뱅. 야 현실이 있어 현실이 있어 현실이 있어 현실이. 현실 현실 뭐야? 아니 불러지 말게. 오. 아. 안돼 야. 어? 안돼. 얘는 여기 있어야 된대. 맨이야크 나 와이씨 나 어디야? 형 어디야? 형 어디야? 피지 피지 맨파트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어디? 자 내가 빨리 누구야 나? 아 나 용복이 형 어디야? 여기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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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잘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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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웨딩 야. 역시. 했던 것 중에 제일 맞아. 잘했어. 스테이 봤어? 우리 이런 거 잘 못해. 아니야, 파트. 스테이 봤어? 파트는 하나도 안 놓쳤다. 아, 나 근데 안 놓쳤어. 야, 나도 안 놓쳤어. 나도 열심히 잡으려고. 난 직접 라이브까지 했어. 아, 진짜? 이게. 아, 잘하더라, 잘하더라. 아주 잘하는 거. 다들 다들 엄청 잘하네. 아. 아, 힘들어. 와. 그래도 너 그때 줌만큼은 막 그렇게 막 정신 없지 않았어. 그래. 줌은 뭐 한 명도 없고 막 난리 난리. 자기가 제일 잘한 것 같다 손. 아 저요. 난 잘했어. 누구 파트였죠? 창빈이. 다 맞췄어요? 응. 난 초반에 잘했다고 생각. 나는 모든 용복이 형 파트 때 나왔어. 과반수 아, 이상이 어,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난 그냥 승민이의 빙의가 됐었어. 어 승빙. 자리는 사실 뭐 맞추기 어렵긴 했지만. 닉스 형 활동 때 머리 색깔 적어도 같이 맞췄어. 와 그러네. 오, 안물. 너무해. 오 야 늘리네 이제. 좋습니다. 자 다들 숨 좀 돌리셨나요? 예 숨 좀 숨을 돌려요. 이게 후고 돌려 이렇게. 네 스테이를 위해 사진첩을 열어본 스키즈. 빠밤.
선생님 같이 보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와, 재밌겠다. 사실 방금 어린이. 오케이, to all the worldwide fan, our behind the photo. 이름 떼고. 왜냐면 사실 방금 스테이가 보면서 되게 정신없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4주년 생일을 맞아서 스테이 4주년 생일을 맞아서 저희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개하지 못했던 비하인드 사진들을 이제 나, 한번 내, 같이 난 사진들 다 공개했는데? 근데 나는 진짜 셀카 사진이 있어? 저는 아주 깜찍한 사진들을 많이 뭘 했지? 저도 사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스키지기한테 사진을 몇 장씩 이렇게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좋아요. Yeah. 자, Let's hit it!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오케이. Okay. 찬영 아닌가? 오 뱅! 찬영 셀카 진짜 오랜만에 봐요. 지금 매니악 셔츠 입는 거 같아. 저 미래예요? 우리 사진의 이름을 정해줄까? 사진의 이름? 그래. 아. 콘서트 끝나고 한 장. 젊어지고 아니야. 싶은 젊어지고 싶은 나이 26. MZ 세대 따라가는. 내년 27. 따라가는. MZ 노장의 한 장. 어? 노장의 한 장 어때? 노장의 한 장. 나쁘지 않지. 아. 노장의 노력? 노장의 노력. 어. 이게 노력이잖아, 그럼. 어? 노장의 노력 하면 노장의 노력?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나도 있다는 게 나이를 노력한다는 게 말이야. 어쨌든 이거 사진 뭐 비하인드 있어요, 형? 아니 근데 이거는 나도 찍은 기억이 없어. 어? 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진짜 엄청난 비하인드인데 이거. 아 오케이. 그래. 뭔가 이거 형 벌써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가만 매니아 같은 것 같은데 뭔가 콘서트 셀카를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나 내가 그때 매니아 그거 때 투어 중간 어디 때 찍은 거 같긴 한데 콘서트 올라가기 전에 찍은 거고 언제 찍은 기억이 안 그다음에 이제 스키지기가 뭐 이런 사진이 있나 했는데 뭐야 나 이거 왜 이런 사진이 있지 해서 그래 이거 올려야 되겠다. 되게 잘 나왔네. 그러니까요.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이건 뭐야? 뭐야 아니야? 뭐야? 진짜 리노 형 필터 사진인데 음찰로 만든 거예요? 필터 아니야? 아니요. 이거 뭐야? 이게 비하인드 있어? 이거 뭐야? 제가 자주 쓰는 항상 썼었던 그겁니다. 눈? 아. 예, 눈. 눈. 형 저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어요? 아, 근데 볼수록 되게 헷갈린다. 아, 저 뭐야? 눈 아파. 머리 아픈데? 야, 멀미 있나? 저거요. 이게 장마다 표정이 달라져요. 아, 진짜? 예, 그리고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마그인가요? 아무리 세탁을 해도 늘어나지 않는. 저때 비하인드가 아마 브이앱을 하고 제가 빨리 끝날일 거예요. 아 그날이야? 나랑 예 그날 아 그 10분하고 끝낸 건가? 예. 그래서 아쉬워서 자랑한 날 끝? 아니 아쉬워서는 아니고 이 뭐하는 짓? 뭐하는 짓이야? 예 그냥 한번 그렇게 해서 심심해서 찍어봤던. 그런 겁니다. 아, 오케이. 저한테 없는 거 해주세요. 다 넘어가 볼게요. 예. 창빈. 우와, 뭐야? 야, 사기 치지 말자. 창빈이 형 뭐야? 형 뭐야? 왜 사진 완지시야? 창빈 사진 올려? 야, 약간 그건데요? 아, 형.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니까? 아닌데? 에이, 야, 저건 아니지. 아니 이거 보내는데 스키지기가 아니면 고정을 열심히 해주신 거 아닌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저 그거야. 아니 진짜 뭐야? 잘생겼네. 투어 시작한 지 언제야? 얼마 안 됐을 때? 투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염분이 몸에 들어가기 좀 직전 그 전이야. 아 조금 그랬어. 아 물에 담그자 염분 빼게. 아 미안해 야, 잘생겼다 형. 형 잘생겼다. 셀카 저렇게만 찍어줘라. 제발. 야, 잘생겼는데요? 진짜 잘생겼어. 형 진짜 아이돌 같지? 완벽 아이돌이야. 아니 뭐 지방과. 아 근데 사진보다 실물이지 그래도. 응?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뭐야? 어? 저건 뭐죠? 머리가? 용복 아니야? 아니야. 나 현진이. 나다. 야 현진이다. 현진이야? 내가 메이크업 수정 받을 때 쓰는 머리 핀이다. 아유 귀여워. 머리핀이 진이래신 줄 알았어. 지금도 있나요? 아니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봐요. 아, 리미티드인가요? 몰라요, 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고민해. 근데 뭔가 스테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찍어서 아 버블헤드 올려야겠다 했는데 마침 딱 스키지기가 그 해달라 해가지고 그 딱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저 사진도 꼭 이게 좀 확대되는 걸로 귀여운 저 머리핀 자랑해주세요.
너무 귀엽다. 좋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Next. Next slice. Next slice. Next. 자, 다음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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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다, 나다, 나다. 야, 저거 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저게 무슨 짓이지? 뭐야? 선글라스인가? 아, 선글라스다. 그치? 아, 야, 넌 왜 밤에 잘했다. 선글라스를 끼냐? 난 무슨 마법을 하는 아니, 아니, 잘생겼다. 이야. 어둡잖아. 야, 아, 야 저거!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해상도가 제일 낮아! 근데 뭔가 멀리서 봤을 때 뭔가 마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멀리서 봤을 때가 더 낫다. 멀리서 봤을 때 눈이 안 보인다. 멀리서 형 저거? 봐야 예쁘다. 야,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멀리서 어? 봐야 아름답다. 짧게 봐야 진짜 아름답다. 나 니인지 몰랐어. 아 근데 진짜? 어, 진짜. 근데 잘생겼다. 근데 한이 손가락이 진짜 예쁘다. 아 손가락 예쁘네. 진짜. 손가락이 진짜 예쁜 거야. 나 불안경 쓴 줄 알았어 근데. 뭐야 근데 왜 저렇게 아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어 한 지 얼마 안 된 날 얼마 안 된 날 내가 가방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넣고 있었어. 파리 같아. 근데 파리라니. 파리라니. 아니 어쨌든 내가 아, 얼마 안 됐었어. 그래서 이제 재구나. 숙소로 돌아가는 날, 아니, 호텔로 돌아가는 날 그쪽에서 선글라스가 아니길래 그냥 셀카를 찍고 아. 싶어서 한번 좀 이제 밤 공기에 취해서 약간 그런 야, 멋있습니다. You know? 오 뭔지 알겠다. 뭔 느낌인지 알죠? 어 뭔지 알아. 아리스트 갬성 공기에 취한 힙합 느낌이지. 갬성 너무 하고 멋있습니다. 이거 뭐죠? 누구죠? 민인가요? 믹스인 것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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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우리 타임아웃 촬영했을 때 아닌가요? 어, 바다 코끼리! 아, 맞아, 맞아. 수석하고 아, 정답! 바다 코끼리! 맞아, 여기 타임아웃 이제 딱 용목이 돼. 촬영, 어, 맞아, 맞아. 촬영하면서 이제 바다에서 촬영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많이 놀았잖아, 그날. 아, 맞아. 저기 맞아. 바다 진짜 이뻤어요. 맞아, 맞아 너무 아, 돌고래 봤잖아, 우리. 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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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리서! 돌고래가 이렇게 올라왔어. 아니야, 그 창빈이가 그 틱톡 거기에 올렸었어, 영상. 돌고래? 어. 아, 맞아, 맞아. 거기가 그 타임아웃을 맞아인가? 그치, 창빈아. 거기가 아닌데? 어. 거기 맞아. 거기 아니야? 아, 거기서 돌고래 찍은 거? 어, 맞아, 올렸었어. 아, 어, 근데 어. 예, 아무튼 그때 예, 촬영하고 있었어요. 돌고래 찍었어. 예. 저 찬이 형이랑 그랬어? 찬이 형 그랬어? 촬영 끝나고 입수하려고 했는데 어 촬영 끝나고 아 맞네 그때 와 고생했습니다 맞아 여기서 맞아 이엔이 그 고생하셨습니다 함과 동시에 옷 다 벗으면서 입수를 하려고 하는데 벌수! 벌수! 가자! 이러죠 안돼 아 근데 아쉬웠지 아 수영 다음에 다음에 가야죠 네. 촬영 현장에서 이제 이엔이 속살을 다 봤다는 수영하고 싶어 그러면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네. 어 뭐예요? 뭐죠? 저 한이 뭐야? 아니야? 저 아닌데? 저 김수민 아니야? 제가 너무 안 보여서 아 나네? 아, 이거 나 어, 나랑 이엔이네 이엔이네 나랑 이엔이를 누가 찍었는데? 너가 찍었냐? 수민이가 찍었나 보네 수민이가 찍 아 맞아 내가 찍을 수민이. 리는 없지 수민이가 찍어준 이엔이를 찍는 한이를 찍은 저입니다 네, 저는 아, 사진이 아, 없어요 아 근데 저기 그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둘이 사진 찍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갖고 둘이 이제 폰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찍어주더라고. 맞아, 많이 찍었을 때. 이렇게 몰래 찍었습니다. 아, 맞아. 난 그런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 누구를 찍는, 사진을 찍는 모습을 찍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 아, 이거 다음에 저 사진을 찍는 승민이가 나온 사진을 찍는 모습을 찍는 사진을 찍는 모습을 찍는 사진을. 그 다음에 승민이 승민이를 찍은 야, 넘어가주세요. 또 있나요? 아.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귀빵 아 귀빠 아빠가 그게 언제일까? 아 근데 되게 뭔가 되게 섹시하게 입었네요 그 옷을 아. 투어 때죠? 투어 때 투어 때 투어 때 투어 때 그냥 찍은 건데 누가 저렇게 귀엽게 웃으래 아 근데 내가 그 뭐냐 인스타에 웬만하면 다 올려가지고 사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그냥 셀카 그때 하나 찍어가지고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아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투어 그 초반인가? 그때 초반인가? 그때 한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니 그랬죠요 네. 아이고 귀여워라 이니 그랬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비하인드 사진을 다 봤는데 아 끝이죠? 네 자 다음 코너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 또 난장판이 예상이 됩니다 야 yeah. 스키즈 버전 랜덤 플레이 댄스 안 돼 우리가 플레이 댜스 랜덤 플레이 댄스 유명하잖아 랜덤 플레이 댄스 뭐 옛날 9곡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그래도 금방금방 잘 캐치해서 하는 걸로 유명한 아 그럼 이거 틀린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번에는 노래가 좀 긴가 봐요. 어, 노래가 길어요?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고 아, 오케이. 저희가 8명이서 그냥 8명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틀린 사람을 투표해서 벌칙을 주면 됩니다. 아, 가장 많이 벌칙은 그냥 사람... 저희끼리 정하면 돼요. 맞아, 맞아. 아, 오케이. 내 기억으로는 여기 써다니고 있다고 들었어. 와, 네? 써다이 안무 있지 않았냐? 맞아. 왜 의자 있어야 돼? 툭툭툭툭툭 막 이렇게 막 하고. 와, 써다이 안무. 혹시나 춤을 추다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조금씩 이렇게 사려서 쳐주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스티치가 네? 준비가 됐다면 저희 바로 야, 노래 뭐 있으려 노래 틀어주시면 바로 일어나서 오케이 노래를 틀어줘 빵기지기 스키지기 가자고 렛츠고 1절 1절이다 꽝꽝 목격 아 이거 좋지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참 까비 아, 들어가 비켜온다! 아, 내가 비냐 와, 비켜온다! 오, 기억 나는데? 어, 나네? 기억이 잘 나네. 에이! 1절이야, 2절이야. 1절. 야, 잘하는데 생각보다? 아이, 몰라먹어, 우리를. 에이. 우와! 우와 뭐야? 끝까지 연락하네 김무 내 가능해? 이거 가능해? 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미리 들어가 미리 들어가 You wanna come in? 들어오고 싶니? 아 힘들어 더워 성공! 성공? 끝? 끝인가요? 아 너무 쉬운데? 너아아 성공 실패가 없고 이게 제일 많이 틀린 사람 한 명은 그냥 아니, 근데 우리 그냥 안 틀렸어 다 잘했는데? 그러게 아 너무 잘했는데? 아니, 그럼 몇 곡 더 있나요? 좀 어려운 걸로 하면 되나? 한 바퀴 더 돌아보시죠, 그럼. 그리고 스키지기가 판단을 해주세요. 아, 한 번 더 이제. 그치, 그치. 야, 우리는 그래. 아, 그래, 그래. 몰라. 우리는 우리 그 뭐고? 안 보여 네. 우리가. 어, 우리가 스키지기랑 보이니까. 아, 스키지기가 판단하면 이제 같이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희끼리 네. 아~ 주체적으로 아~ 네, 하는 걸로. 그래요. 아, 어, 그러면 그래. 내가 심판 볼게. 안돼, 안돼. 안돼. 왜요? 왜요? 어, 그냥 해본 소리였어. 넘어가. 네, 그러면 이번에 한 명을 정해주는 거니까 이게.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잘 볼 수 있어 남을. 근데 자기도 잘해야 돼. 야 가위바위보 하자 그럼. 자기도 잘하고 가위바위보? 바로 다음 노래 있어요. 다음 노래. 자기도 잘해야 돼. 다음 노래 고. 오케이 다음 오케이. 노래. 자기. 바로. 렛츠고. 가보자고. 오케이.
죽지만 무너져 흐르듯 우르르 광 인기만 보러 돌아붙여 black black 오케이 끝까지 노져 내 별명은 불도저 자든 우리 나와봐 새로 날 따라 괜히 지금 맘에 시기 질질 엎어져 누가 앞에서 헤이 끝까지 야 눈에 거미는 안 끌려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주세요. 에이, 아니 이거 여기부터 틀면은 나가. 안무가 없어요. 아 들어가 들어가 아, 이거 있어야 돼. 들어가 들어가. 딱히 부족함은 없지 땀이 너무 많이 나. 넥스트. 못 고르겠는데? 어. 끝이야? 아 아까 왜 한이 왜? 아, 왜? 무슨? 아까 이거 떨어? 아니 근데 용복이도 똑같아요. 아 아까 근데, 아까 승민이도. 아 승민이 아까 이거 이거 하다가 진짜 하나 또 우리랑 달랐었거든. 난 승민이 나랑 같이 하는 거 뭔가 있어. 어떤 거? 솔직히 해봐. 해봐. 같이. 알았어. 하나 둘 셋. 트랑. 오? 어 이거 했네. 오른팔로 찍고 날리는 거 아니야? 쿵쿵쿵쿵 어? 오른손으로? 들렸네! 들렸어! 뭐야? 어떻게 아니야
딱딱딱 이걸 가야 딱딱딱딱 아, 아 아까 내가 본 건 이거였어. 두 번만 이렇게 딱딱 오른손 왼손 이렇게 가더라고. 와 얘 진짜 열심히 땀 흘리는 거 봐. 아, 땀 엄청 많이 했는데. 아 근데 아, 휴지 좀 있어. 와 안 됐다. 야 야 잠시만 기다려봐. 그걸 왜 걸리네. 딴딴딴딴 나 콘서트 내내 틀리고 있었거든. 아 신기하다 이게 뚝뚝. 아, 그러게 와. 그러게 콘서트 할 때 내가 뒤에서 보는데 아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했나 보네. 너무 참아 그래 아 됐다. 아 이런 거 내가 맨날 틀려가지고 이번엔 안 틀려야지 했는데 틀렸네. 스테이 생일 맛인데 이건 단합이 아니라 이제 약간 경쟁이죠. 야 근데 야 랜덤 플레이에서 야 우리 이제 나가면 다 할 수 있겠는데? 맞아 이거 다 달리 확실히 콘서트를 돌고 보니까 맞아 이게 콘서트를 안 하면은 근데 막 박서 나오고 막 미로 나오고 박서 기억 안 나 난 다 박스는 귀... 뭐야? 뭐냐? 잼! 잠깐만 한이 벌칙 귀여운 걸 정해줘야 돼요. 뭐야? 아, 네. 귀여운 거 안 찍을까요 그러면? 그럼 귀엽게 피치업한 거 야, 근데 나 좀 없어요?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이게 지금 목에 땀이 흘러. 야, 땀 너무 많이 나는데? 와, 더워. 여기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이거 마이크 조금 들어가도 에어컨은 괜찮을 거예요.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워. 다 마셨어? 응, 나 다 한이 벌칙 뭐 시키지? 한이 벌칙? 와 아니 뭐 저기 생크림 케이크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코에다가 뭐 붙이고 다 먹기? 아니 얼마 나 어떻게 쉬어? 좋은 벌칙이다. 아 그러면 그럼 물구나무에서 귀엽게 애교 부리기 어때? 아니 저기 뭐 장식 같은 것도 많은데 맞아 여기 좀 많아. 제가 한번 갖고 와볼게요. 뭐 스티커도 붙여도 되고. 자 일단 그 꽃갈 모자 두 개 좋아. 어 스티커 붙일까? 꽃갈 모자 두 개 주세요. 같은데? 얼굴 스티커는 괜찮겠다. 아야. 아 네 이게. 아니 이걸 다리에 꽂을까요? 야. 야 민영. 너무해요. 야 약간 얼굴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 어때? 좋아요. 내가 귀여운 곰돌이 붙여줄게. 곰. 곰돌이 한 마리가. 아, 한이 꾸미기 한이 꾸미기. 돌. 벌칙. 아, 돌았어. 땀 충분히 닦고. 와, 난, 야, 보스 같다. 나 드디어 어깨깡패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오케이. 리. 자, 이제 카메라 한 번. 카메라 가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줄게. 야. 잠 이거 빠지지 않게. 아, 어차피 이거는 좀 이따 뗄 거라서. 잠깐만, 한이 안 꾸밀 거야? 뭐야, 쟤 꾸미고 있어 지금? 아, 꾸며. 야. 야. 이런 것도 리노 형이 잘하지. 야, 리노는 뭐. 땀 엄청난다 얘. 와 진짜 더워라는 땀 뒤에 봐. 응. 괜찮은 거 맞아? 아 괜찮아. 아하 눈만 괜찮지? 아 이건 뭐 아 이것도 흘러내린다고? 아 마음 아프네.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귀여운데? 야 하트 이건 아닐까? 라스트로 하나 더. 굉장히 귀여운데? 안 보이네. 너무 못나지만 않게 해줘요. 귀여워. 네 사랑스러워. 자,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공개합니다. 우리 한이의 벌칙. 하트구나. 하트야? 아 하트구나. 하트. 아 그 수박 씨인 줄 알았어. 어 됐다. 하트 볼에도 떼도 돼요. 자 눈에만 뺍시다. 오케이. 아이고 야, 한 거 다 떼세요. 이거 야 잠시만. 야 이거 잠시만요. 나스 떼고 올게요. 에이 다 야 다 묻어 나오네 이거. 아, 되게 귀엽다. 어. 야. 야 되게 적당한 벌칙이었던 거고. 그러면 한이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뭘 할지 우리끼리 생각을 해볼까요? 아. 저희 뭐야 어제 아 그죠. 어제 오늘 밤에 네, 오늘 어제 밤에 아 어제 영영 씨의 새벽에 네 새벽에 아 노래가 나온 줄도 몰랐어요. 나 쿨쿨 잠들어. 맞아. 네, 타임아웃. 난 뮤직 시간을 봤지. 아. 네, 엄청 일찍 뮤직 잠들어. 나 타임아웃 보고 잠깼어. 이렇게 아 진짜 우리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자야 되겠다 했는데 9시에 침대 잠이 안 오는 거야. 9시까지 11시 되고서 아 그냥 타임아웃 나오는 기다리겠다. 짜잔 이렇게 와
장면 봤어? 장면 봤어? 이렇게 응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둘 다 깼어. 아 근데 그거 나온 게 신기했어. 그 리노 형 그 물 뭐 아 맞아 나 그 현지에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 둘이 새벽에 그거 탈면 네. 보는 와 안 나오면 서운하지. 그 나오는 장면 보고 계속 잠이 안 왔어. 아, 그러면 나랑 승희 형 밥 먹는 바울 앞에서 그런 거 맞아. 그럼 우리 이런 비하인드는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고 좋아요. 어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모였으니까 뮤직비디오 리액션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네. 좋아. 스키지기 렛츠 고. 아니 이거 진짜 와 잘 보인다. 와 색깔이 되게 청춘 그 느낌 그대로 청사진 약간 다음 아 맞아 후와 아주 실제로 청사진을 같이 찍어주셨던 감독님 그치 똑같은 같이 했으니까. 맞아 팀분들 같이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해외 같이 있다 보니까 저거 누구 손이게요? 누군가의 손이겠죠? 와 바다 너무 예뻤어. 아 바다 맞아 바다가 바다가 너무 예뻤어. 야 저 색깔 봐 진짜 몇 개 왔지? 색감 어떡하냐 저거 너무 땀이나 나다 후! 렛츠 고! 와 누구야 저 기타 치는 사람 이나 형 공들고 있는 모습 낯설다. 1, 2, 3, 4. 찬 공기 마셔. I can feel it in my heart. 내뱉으면 숨에 대로 들켜. 들인 몸에 느껴 세워. 지금 일은 지나간 대로. 후회는 밖을 묻어둔 채로. 안면 보고서 달려. 야 여기가 문제의 장면이잖아. 아 저기가 문제의 장면이었었죠. 나 이거 진짜 제대로 한 적 한 몇 번 없어. 달라! 시간에 뱀뱀은 없어. Worry about tomorrow, so we'll just have some fun right now. 지평선을 넘어 배경 삼아 다발포! 야 여기 너무 좋아 이 부분. 텅! 비오는 차 머릿속에 잡고 뜰을 잡고 Hey! Can't touch me! 피곤할 리 없지 모든 짐은 내려놓고 오늘도 I have a So come on, let's go 나 미루고 디딤 가자 여기서 A little run to Run to Run to Run to 너는 가로 Come on 한숨 끌어 맘껏 한 번만 더 널 다른 눈을 따라가자 Run to Run to Run to Run to 자 엔딩 요정들 나오죠.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엔딩 요정 땡 이건 비하인드 귀여워. 얘는 비하인드 아 이거 진짜 웃겨. 진짜 재밌어. 엔딩 맞지? 아 머뭉이 머뭉이 있었어. 아 저거 나 저거 못 봤어 근데 봐봐, 저거, 이게 발음이 너무 꼬인다니까? 아, 너무 귀여웠어. 아니, 어딨어? 어따 쏘니? 나무에 물 주고 있냐고. 제가 판타파 우리 보여줄 텐가? 야, 잘 친다. 이거 뭐예요? 골프 치는 때. 아, 나. 와, 진짜 골프 몸이 안 달라, 앞으로. 골프 재밌어. 아, 옛날에 배운 적은 있어서 자세는 알아. 어, 자세. 아, 근데 자세 나쁘지 않아. 옛날에 공을 쳤거든? 지금은 못 치겠어. 예. Yeah. 야, 아니 뽀기가 뽀기. 색감이 너무 좋더. 색감이 너무 좋고. 그냥 노래 자체가 전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냥 노래 들려도 시원한데. 선물로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취지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맞아. 진짜 기분 좋게 촬영했.
잘 유비랑 너무 잘 맞아. 유비 되게 짧은 시간에 촬영을 맞아요. 맞아. 거의 한 근데, 6, 7시간? 어 맞아. 근데 저렇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맞아. 너무 놀랬어요. 맞아. 진짜 너무 잘 나왔어. 색감도 그렇고 그냥 보면 되게 마음이 시원해지잖아. 뻥 뚫리고 맞아. 딱 여름이랑 잘 어울려. 여름에 진짜 어? 되게 뭔가 무더위 날릴 수 있는 노래 중에 어. 아 근데 뮤비 찍는 날 진짜 불안했어. 왜? 아니 날씨가 너무 흐린 거야. 흐렸어? 아 아침에 흐렸어. 아침에 흐렸어. 아 괜찮을까? 비 오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 딱 그런 거 그런 걱정을 했구나. 밝아지더라. 오. 우리가 와서 그런가 보다. 아 너무나 이해나. 이해나.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뭔가 약간 스테이가 이제 뭐 홀리데이 아니면 그냥 베이케이션 하러 갔어. 딱 여름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진짜 많이 힐링할 거야. 아 좋지. 차 힐링송. 힐링송 맞아. 딱 여름 휴가 때 듣기 좋은 노래. 맞아. 아, 여름 휴가 가면서 딱 들으면은 아주 기깔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너무 잘 찍었어. 저도 언젠가는 진짜 그런 뭐라 해야지 여행 노래를 진짜 만들어보지. 예를 들어 막 뭐냐 데이식스 형들 보면은 태양처럼 같은 그런 아, 뭔가 그런 되게 아. 여행 노래들이 있잖아. 어. 한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한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락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우 그러면 우리 댓글 좀 넘어가기 전에 댓글 좀 볼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댓글? 그 댓글 스테이 댓글 좀 한번 볼까요?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댓글 볼 수 있게 그 달린 댓글 말하는 거 같은데? 네. 브이라이브에서 아. 보면 된다고 했어. 아, 오케이. 휴대폰 어디냐? 그러면 봐야죠. 맞다, 이게 녹화가 아니구나. 녹화가 아니구나. 브이라이브. 볼래? 렛츠 고 떠나다 미루. 자, 컴온! 렛츠 고! 떠나자! 타임아웃 내 어디론가? 콘서트 때 꼭 듣고 싶은 곡. 야. 이 노래? 와, 이 노래? 오. 타임아웃.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재밌을 것 같아. 복잡해. 꼬여버린 생각들. Right now. 핸드폰 가져올래. 원래 어디냐? 참여 원래 제목이 타임아웃이었나? 원래가 예. 네. 아 약간 약간 그 탈출 느낌의 원래 섹시 베이비였잖아요. 아 형의 그 엄청난 운동하면서 만들려고 형아의 운동한 모습을 보면서 형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그랬어. 예. 콘서트 때 밴드로 해서 듣고 싶대. 와, 아, 네. 밴드로 와. 신나게. 아, 그 진짜 신날 것 같아. 그 라이브감이랑. 맞아. 무대에서 진짜. 앵콜로 딱 하면은 너무 좋지. 맞네, 앵콜. 와. 아니면 강원도 비하인드 알려달래네요. 아, 강원도. 난 그거 그냥 그때 너무 좋았어. 아, 맞아. 그 나 이거 제가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라 해야지 그 음원 아니 음원 들어보시면 그 바다 소리가 근데 있나?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 바다 소리가 제가 폰으로 녹음을 한 그거거든요. 여기 있다. 들리려나? 네, 제가 그냥 바다 소리를 폰으로 녹음해서 뭔가 너무 좋겠다 이거 네, 강원도 봐야 돼. 응. 직접 사운드를 만들었네. 응? 직접 셀프로 사운드를 만들었네. 에 녹음한 거지. 아. 녹음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어쨌든 뭔가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막 우리가 그때 이제 재밌게 찍어놓은 영상들을 맞아요. 보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 부분들을 오디오만 이렇게 따로 따와서 이제 음원에다 넣어봤어. 아, 녹음한 거 있어. 찬이 형이 찍은 우리 7명 그 단체 사진 있잖아. 아, 그거 언제 찍었냐? 그 다 조면이야. 어두울 때? 아, 그때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어두울 때. 우리 돌아올 때. 나는 기억나. 내가 어찌 사진에 사진에 근데 다들 야 이래가지고 아 좋다 이러면서 했어. 와, 나 그거 보고 이거 언제 사진 찍었었구나. 다들 좀 신나가지고 아 다들 그 바다 향기 신나가지고 그치, 텐션이 아니고 자연을 보면은 아니 그 새벽에 되게 늦었었어요 그 시간이. 맞아요 되게 늦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밤이었지. 맞아. 거기 해 뜨기 직전이었어가지고 그때까지 재밌게 얘기하다가 잠깐 숨 돌리러 나간 거라. 난 그때 그 톡방에 승민이의 스텝에 놀래가지고 아 이거?
아니 그대로 아니 진짜 피하기 막 이런 춤추고 아니 그냥 그때 거기 시장 가서 국밥을 먹고 신났지 와 국밥 먹고 와 신나가지고 아, 오징어 국밥 오징어 순대랑 아, 오징어 순대 진짜 맛있더라 와, 이 사진 진짜 맛있어 국밥 진짜 맛있었지 아침에 그리고 우리 시장도 갔다 시장 아, 맞아요 아 그때 대게라면 먹었어야 된다 아 나 그 사진 귀여웠어 그 뭐냐 승민이랑 이엔이랑 리노인가? 우산 들고 있는 어, 우산 들고 있는 우산 쓰고 있는 거 아 맞아 아, 근데 귀여워가지고 맞아 맞아 갑자기 귀여워가지고 나랑 희서색이 우산 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 내가 찍었잖아 이렇게 맞아 맞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신호등처럼 떠 있어가지고 너네 뭐냐 이러면서 찍었어 엄청 귀여웠는데 사진 아, 빵 사 먹은 것도 맛있었네 아 재밌어 야 그 빵 아, 하얀 빵 뭐라 그러냐 아, 빵 술빵 아 그거 맛있더라 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더 살 걸 그랬어 자꾸 손이가 아 그거 줄 서서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만 샀는데 그날 모든 그 하루 두 개 가위바위보 했는데 승민이가 다 줬다? 맞아 맞아, 맞아. 와 이 총 국밥도 얘가 사고 맞아 국밥 형이 사고 아 맞네 술빵 기다리는 것도 승민이가 기다리고 맞아 그리고 아, 나가는 것도 한 번 더 나가지 않냐? 그 어. 먹을 거 사러 가는 것도 승민이 형이 사러 맞아 시장 한 번 더 가는 것도 승민이가 아니 난 되게 좋았어요 그 이게 그 회 사러 가지고 거기 시장에 계신 아아 회 뜨는 거 보고 막 얘기도 하고 맞아 와 나 그 빵 그건 기억났어 우리가 어? 조금 늦게 들어갔잖아 어, 예. 들어가자 우리 둘이 그 빵을 발견하고 그 빵이 없어졌어 어.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밥 사러 나간다고 했었어 게임에서 바로 지고 우리 둘 다 진짜 아. 맛있었어 거기 그냥 모든 거기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었어 아 맞네 오징어 순대를 이쯤에 아마 싹싹 비었을 거예요. 회 먹고 맞아. 싶어 회. 회. 아 회 아, 진짜 맞아. 맛있지. 회 진짜 맛있어. 회가 진짜 맛있어. 와 전복회도 맛있었고. 와.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아 꼭 갑시다. 한번 더. 한번 가야지. 가야지. 진짜 너무 재밌어. 이번엔 가야지. 산을 탑시다. 산을. 어? 탔어 그날도. 산? 맞아 탔어. 탔어. 그날 아 맞네. 탔어. 아 진짜네? 그러네? 바다 근... 와! 초에 내가 등산로가 있었어 맞아 등산로가 있었는데 그 불이 안 켜졌는데 얘가 냅다 뛰어가가지고 난 지금 공기를 크래시한 공기를 막고 싶어 이래가지고 갔어! 얘가 쟤 잡아가지고 그래서 형이 따라갔어 해변가에다 묻어놓고 묻어놨다고 아니 진짜로 나가놓고 모래로 덮어놨어 아 맞아 그 도망가게 그 전이었어 그 전이었어 그 다음에 어. 그 전에 우리가 다 같이 그 이제 산 같은 게 갔는데 혜진이가 계속 아 여기 열려있어 이거 아 분명 길이 있었는데? 이러는 거야 분명 길이 있었는데? 이러는 건데 길이 없는 거야? 오 이제 도대체 뭘 본 거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 너가 묻어놨어 아 진짜 뭐지? 아 그때 난 아직도 아.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나는 분명 그 딱 뚫려있는 길을 봤단 말이야 그만 얘기할까? 네. 어 재밌네 아 그럼 어 맞아 아, 뭐 재밌어. 다음에 꼭 가는 걸로. 어쨌든 뭔가 막혀 있었어. 아, 맞아, 뭐 찾아 있어. 맞아. 재밌네. 아, 재밌네. 추억이다. 아, 아니 진짜 동해 바다 그 뭐냐 강원도 바다 사진이 엄청 많아. 진짜 그 맞아. 사진 엄청 바다 사진. 잔재 사진도 찍었잖아. 마지막 날에 아, 카페 이쁜 데 가가지고. 아. 그 카페 와 진짜 정말 맞아 바로 앞에 네. 바다 있었고 어. 난 그거 있어 우리 다 같이 반신욕 몇 명이서 반신욕 하는데 영상 있어 아나 일단 내가 먼저 반신욕 와 이거지 이러고 있는 내가 딱 들어가 사진 아니야 나 자유 좀 비켜줘 와 이거 나 들어왔는데 갑자기 한 명씩 들어와 용보이도 야 네 명이 다 들어와 네 명이 와 그래도 와 그때 진짜 정말 반에 반신욕이 돼버렸어. 네 명이 파티였어 진짜. 네 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네 명이 들어갔어? 진짜 좋았어. 마사지가 그 마사지 물 아 물 나오는 거. 아 버블로 나오는 거. 아 근데 진짜 아 재밌었지 근데. 어 난 이 사진 너무 좋았어. 아 다 같이 셀카로 찍 마지막 날에. 아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 먹으러 가고. 아 횡성 고기 먹으러 갔구나. Eat some hanu. 너무 아 진짜 맛있었어 거기 고기도. 아, 진짜 맛있어. 그냥 입에 넣으면 없어졌어. 맞아. 아, 아 좋았다. 동해 갔다 와가지고 한 5kg 쪘는데 진짜로. 5kg가 쪘다고? 5kg가 쪘어? 너 뭘 먹으면 5kg가 쪘어? 아 나 원래 계속 먹었나 봐. 우리 근데 진짜 맛. 아니 근데 아니 자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많았어. 그래. 어 먹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맞아. 아 난 가는 길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어? 가는 길. 아 형이랑 나랑 노래 부르면서. 야, 진짜 순식간에 갔어. 맞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노래 진짜 계속 틀어놔가지고 계속 부르면서 가는 길 재밌었지. 출발할 때 목이 괜찮았는데 가니까 도착하자마자 목이 나가 있어.
야 댓글에 아 안되겠다 이번 주말 바다 가야겠다. 아우 좋아요. 타임아웃 들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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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른 요새 날씨도 너무 덥고 맞아 딱 시원하게 바다도 가고 좋았습니다. 그 바다라는 놀러 가고 와 진짜 그게 있어 그 마법이 있어 모든 걸 다 날려버리는 그 마법이 있어 바다를 보면은 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스테이 생일이다 보니까 너무 당황해. 네. 야! 또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죠. 행복하다. 아, 맞죠. 아, 네. 또 준비한 게 스테이 생일이니까 네. 아, 좀 각자가 아, 이 스테이에 대해서 이 4주년 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리 적어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각자 이제 좀 한번 읽어봅시다. 차분하게. 좋습니다. 와, 직접 네. 읽는 건 또 아, 새롭네. 직접 아, 읽는 건 또 처음. 되게 부끄럽네. 그러면 그냥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갈까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순서대로? 네,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래. 테이블에 편지가 아, 있다고 하니까 아, 오케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 엠블럽 안에다가 편지 안에다가 놓고 창민이 형 안 먹었지? 아, 저기 어? 회색깔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니지? 와, 통에다 안 넣으면 돼. 편지는 안 먹지. 다 읽고 나서. 자, IN 자, 각자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승민 오, 소리. 필릭스. 땡큐. 한. 아. 현진. 방찬. 감사합니다. 현진님 제 거 아직 안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좀만 기다려요, 학생. 네, 감사합니다. 제 거예요. 그래요. 자, 저부터 가겠습니다. 예. 뭐 BGM 같은 게 있나요, 따로? 딴딴딴딴딴. 자, 현진부터. 안녕. 스테이 벌써 생일이네요. 네, 어느덧 이렇게 4년이나 돼가지고 추억도 많고 여러 좋은 기억들로 채워졌네요. 이거 사랑받고 주는 이 관계가 끊기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젠 걱정 없을 정도로 주고받는 중인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기분 들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걸 보면 공유하고 싶고 안 좋은 걸 느끼면 내가 더 떠안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사이라 더 돈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도 좋은 기억 많이 만들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아우. 지금처럼 옆에 있어줘요. 저도 있을게요. 생일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네, 멋있다. 아, 멋있다. 아, 좋습니다. 멋있네. 자, 하니. 오케이. 스테이 안녕, 하니입니다. 네 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멋진 날 우리 스테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어야 되는데 좋은 날을 보내고 있나요? 스테이랑 같이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겪은 일들이 정말 많았죠? 행복한 일들, 슬픈 일들, 힘들었던 일들, 배꼽 빠질 만큼 웃겼던 일들. 그럴 때마다 언제나 곁에 있어줘서 저한테는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스테이에게 힘을 주려다가 도리어 저희가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을 때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럴 때마다 스테이의 가수가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늘 한결같이 머물러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날, 우리 스테이가 더욱 빛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든든한 내 친구이자 가족이자 사랑인 당신이 오늘만큼은 정말 정말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 그리고 시간을 더 같이 보낼 거예요.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저희 곁에 같이 있어 주실 거죠? 예! 글 잘 쓰네. 날씨가 덥고 그렇지만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합시다 우리 스테이! 다시 한번 생일 너무너무너무 축하하고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아니 글 잘 쓰네. 야, yeah. 야, 스테이에게 진심을 아이들이 나 필력이 좋네요. 자, 우리 배꼽 빠졌다. 아유, 배꼽 빠졌어. 배꼽 빠졌어. 전 약간 이제 우리 스테이가 벌써 생일이니까 네 살이잖아요. 네 살이죠? 아 설마. 스테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스테이 우리 스테이 네 살이네요. 네 살. 아직 네 살이고 한참 더 커야 하니까.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거운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려나? 우리 스테이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이번 생일 때 이것저것 좀 많이 준비했지요. 좋아해 주려나? 약간 좀 긴장 반, 걱정 반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야지 항상 스테이한테만
선물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스테이도 매일매일 선물 같은 하루들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테이 없었으면 우리도 여기 없는 거 다들 알죠? 알죠? 예. 다들 알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는 만큼 우리도 어디 안 가고 꼭 스테이 곁에 있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테이 축하하고 선물 많이 많이 받아요. 많이 많이 받으세요. 와. 예스. 와. 아, 메시지 아주 좋았습니다. 리더의 편지. 당연히. 네, 잘. 자, 아, 승민이. 네. 시작을 해볼게요. 스테이. 아, 작년 3주년을 맞이했을 때 편지 썼던 기억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서 4주년을 맞았네요. 저라는 사람을 스테이에게 더 잘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스테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요새는 어떤 뭐 멋있는, 예쁜, 화려한, 행복한 것들을 보게 되거나 느끼게 되면은 제일 먼저 스테이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스테이가 좋아해 주시는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게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낼게요.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매 순간에 들려드리는 저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서 훗날 되돌아서 떠올려 봤을 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스테이의 응원과 사랑을 받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도 마음도 그리고 음악을 향한 마음도 응원해주시는 마음이 헛되지 않게 더 무럭무럭 자라서 스테이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고맙고 4주년 축하해. 야. 메시지 너무 딥하다. 되게 잘 썼다. 잘했다. 예. 이제 리네 형. 와 진짜. 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이거. 리네 형. 아, 뭐, 나 깜짝 놀랐어. 궁금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래퍼도 시바지 해볼게요. 나랑 다른데. 글씨체가. 오케이, 스테이 안녕하신가. 아니 뭐라고 벌써 네 살? 이야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나는 25살이네. 어이구. 빠르긴 하네. 새로운 스테이들을 아기 테이라고 한다면서 내눈엔 다 아기 테이구만. 4살이면 귀엽다고 크크크. 하여튼 4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엄청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 중 우리가 스트레이 키즈가 된 것도 그런 우리를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것도 정말 적은 확률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사랑받는 우리는 항상 받는 만큼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잘하고 있나 몰라. 예. 이 나이에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아니 우리 스키즈는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스테이도 축복받고 있구나.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계속 달려나갈 테니 앞으로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달려가 보자고. 앞으로 이 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사실 더 험할 수도 있고 쭉 길게 이어질 고속도로 같을지도 모르지. 근데 뭐 언제는 알고 갔나. 험한 길이면 같이 뚫고 나가고 좋은 길이면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보자. 뭐야? 멋있다. 와. 근데 이게 우리 스키즈 멤버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항상 같이 달려주는 스테이가 있어서 나는 안심이 된다. 정말 다행이지 뭐야. 그냥 감사하다고. 시간은 많으니까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다른 은하계에서도 스키즈 콘서트 가자. 매니악 인 안드로메다. 그날까지 화이팅! 박수! 헤이! 에이! 와 진짜. 야 웬일이냐? 안드로메다! 와 되게 너무 잘했어. 그니까 이 형이 평소에는 막 무심한 척 하는데 이럴 때 진짜 챙겨주니까 나 되게 감동받았어 방금. 맞다. 신기하다. 잘 쓰네. 리누 형 좋아하는 진짜 너무 잘 쓴다. 어우 감성적이야 아주. 오케이. 스테이 4주년 축하해요. 아 정말 시간 빨리 흘러가면서 많은 기억도 남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항상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큰 가족처럼 더 든든하고 계속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무대 콘서트도 하면서 즐거운 얘기 그리고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힐링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스테이가 나를 많이 힐링도 해주고 나도 항상 어떻게 스테이한테 더 좋은 선물을 줄까 많이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버블로 뭐 ASMR도 하고 먼저
아, 먼저 사진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난. 시간도 빨리 흘러가고 4년도 길지만 앞으로의 길도 아직 많이 남고 머니까 천천히, 천천히 같이 함께 해요. 스테이, 고마워요. 우후! 심플하게. 야, 네, 굿!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엔이? 네, 읽어보겠습니다. 스테이, 안녕. 우리 스테이도 어느새 4살이네. 4년을 저희와 함께한 기분이 어때요? 저는 아직 우리 스테이와 함께 할 활동이 더욱더 많이 남아서 기대가 되고 설레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스테이가 저희 음악의 원동력이에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해요. 스테이 덕분에 저희가 좋은 음악, 좋은 무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스테이 마음속의 멋진 가수, 스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함을 준 가수로 남고 싶어요. 제 꿈이고 매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노력할게요. 항상 겸손하고요. 우리 스테이가 저희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만큼 저희도 우리 스테이의 힘 그리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를 누구보다 멋진 가수로 만들어주고 멋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스테이 아니었으면 저는 제 장점도 내가 잘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걸 우리 스테이가 알려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걸 잊지 말아요. 스테이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인드로 할게요. 그러니까 스테이 저희 곁 떠나지 말아줘요.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하고 사랑해요. 야, 귀엽다. 귀여워. 나 쟤 읽는 모습 너무 왜 이렇게 귀엽냐. 자, 창빈이 형. 소중히. 하하하하하. 오케이, 우렁차게 읽어보너라. 스테이 안녕. 창빈이에요. 아, 스테이의 네 번째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해요. 스테이는 이제 네 살이네요. 하하. 빈이는 24살이고 내가 오빠 맞다. 스테이란 이름이 처음 생기던 날을 잊지 못해요. 예, 그 후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코로나의 여파로 오랜 기간 동안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공연을 하고 무대를 하였었는데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고 아쉽고 힘들었어요. 올해 대면으로 팬미팅과 콘서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스테이와 직접 마주하며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무 큰 힘을 얻었고 다시 한번 스테이의 소중함과 내가 무엇 때문에 음악을 하고 무대를 하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존재의 이유, 그게 스테이인 게 정말 100번, 1000번, 만번 맞는 말이에요. 태어나줘서 고맙고 스테이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서로 잊지 못할 행복한 장면들 많이 많이 만들어요. 사랑합니다용 스테이. 하하. 와. 짬빙. 아, 와. 짬빙. 네, 마지막 100개의 편지까지 들어. 와, 대편. 와. 대편. 스테이가 댓글로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있나 봐요. 예. 오, 봐야 되겠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들을 저희 이제 저기 사소함. 사소함. 네. 801호죠. 네. 사소함이. 801호. 801호 사소함에 넣어봅시다. 아, 이 편지 봉투에 넣어서 넣어. 아, 편지 봉투 있네요. 아, 편지 봉투에 넣어서 하는 거. 아, 맞아요. 그러면 아, 넣어서 사소함을, 서소함을 이제 가져오면은. 오. 네,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릴게요. 예. 예. 감사. 감사합니다. 어어어. 여기 중간에다 사소함. 아, thank you. 네, 있습니다. Yes. 이거. Thank you. 야, 어이구. 야, 꼭 접어야 되네 이거. Thank you. 오케이. 왜 그렇게 딱 접으시죠? 자, 편지 아, 다 받았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찾아 틈 있게 하고. 아, 진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대로 접으면은 그러면 이게 아, 나올 예쁘다. 역사지 딱 진짜 이거 접을게. 이렇게 예쁘게 접으면은 어떻게 접어야 돼? 지니어스 이렇게 접으면 되겠지?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 반에 반. 싹 넣으면 no problem, you know? No mess, no problem. No mess, no problem. 꼬린. 이거 801호로 전달 좀 잘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Me too. 반에 반 하다가 어머? 아, 댓글 좀 봐봐야겠고. 아! Oh, you have mail. 자, 다 넣었나요? 아, you have mail. 네. 네. 아, 찝혔어. 아, 안 되네. 어떻게 넣지? 이 이거 열면 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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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니 그 누르면 돼, 그 앞에? It's just like a little... 아, 아, 여기 있다. 아, 안 보였어. 빰바라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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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번 2호선 아니야? 이번 역은 어? 감동.
담동입니다. 예. Yeah. 자. 801동 사는데 이거 운명이. 오늘 진짜 알찬 하루를 보는 것 같아. 와. 스테이도 직접 보고 이게 맞아. 화면 너머로도 스테이를 많이 얼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801동 사는 진짜 운명이긴 하네. 기억에 남는 거. 뭔가 생일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뭔가 알차게 와. 챙겨준 것 같아서 뭔가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준 것 같아서 네. 뿌듯하고 지금 뭔가 감동받아서 뿌듯해하고 있을 스테이를 생각하니 이따 회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네? 4주년이 끝이 죄송해요. 아닙니까? 예. 아니요 그냥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예스. 우리 스테이가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야식 파리. 야식 쿠폰을 주자. 야식 쿠폰 일단. 무조건 야식. 야식 생일 메뉴? 그럼 한 명씩 해줄까? 어, 한 명씩 해주자 진짜로.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창빈이 형부터. 그래. 창빈이부터. 야식? 형이 솔직히 형이 말하면 거의 90%는 다 먹을 거야. 맞아. 확신이 대창, 있거든. 대창이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요. 대창이. 확실하고. 아, 저는 대창을 추천하겠습니다. 오케이. 대창. 저는요. 저는 오늘 삼겹살을 추천하겠습니다. 와! 삼겹살! 미쳤다. 네, 저는 곱창구이. 곱창구이! 아~ 추천합니다. 오, 곱창? 곱창.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저는. 회! 추천합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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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간단하게 스팸구이에다가 스팸구이? 계란 볶아서 계란 볶아! 아, 네. 계란구이까지 딱 한 번! 계란 볶아! 스팸구이! 햄 자르고 계란 막 햄 자르! 이렇게 볶는 거 아... 미쳤어요. 예! 자르! 와, 햄 자르! 찬이 형이요? 저는... 예! 부다볶음면 추천할게요. 부다볶음면. 형 같이 먹어야 돼 오늘. 장난아. 또 먹을 수 있어. 부다볶음면 먹으면 배가 아프죠. 불닭 먹고 그렇게 매울 수가 있나? 쉽긴 했어요. 매워. 네, 매운 하지. 다른 거? 있네요. 다른 거 추천해. 전 그 야채 곱창 볶음. 야채 곱창 구이. 야채 곱창. 야채 곱창 구이. Yep. Yeah. Yeah. What does honey want it? Main. I mean. 초밥! 초밥? 예스. 초밥! 야, 너 알아들어 다들? 당연해. 나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초밥! 나는 막창! 맥창! 맥창 초쟁칭! 우리 태희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맥창! 먹을 맥창! 마음에 드시는 거 드세요. 좋아. 아, 좋아. 진짜 좋네요. 감동을 이끌고 갔어야 되는데. 자. 오케이! 진짜 오늘 스테이 생일인 만큼 오늘 그 있잖아요 해가 뜰 때까지 그 아직 그 하루가 안 지난 거 몸만 잠을 안 자면은 오늘 하루가 안 끝나 아 원래 하루가 안 끝난 거 네. 그래서 아, 해가 네. 해가 뜰 때까지 아직 스테이 생일이니까 스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보고 싶은 거 다 공개되고 있는데 보고 싶은 것도 먹어요? 응 예를 들면 우리 콘텐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랑 보고 싶은 거 다 먹고라고 해. 아 그래? 내가 그랬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보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건데? 왜 먹어? 미안 미안 어쨌든 진짜 이 8월 1일이라는 날짜가 우리도 엄청 간직하고 있고 우리한테 엄청 소중한 맞아. 숫자이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앞으로는 계속 될 수 있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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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80이라는 이 숫자도 너무 스테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우리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8명이고 스테이는 또 하나의 이제 패밀리잖아 근데 8 곱하기 1은 뭐야? 8. 8이잖아 그리고 8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야? 무한 이거잖아 이거 무한 인피니트 예스 오 Forever, 오. 오. 약간 그게 좋은 것 같아 뭔가 우리만의 기념일이 이렇게 있는 느낌? 우리 스테이랑 스트레이키즈만이 간직하고 기념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기념일이라는 것 자체가 8월 1일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 우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요 어쨌든 오늘 너무나도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마워요 스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스테이도 진짜 오늘 하루 신나게 보내고 예스 오늘은 또 스테이 생일이지만 또 이제 곧 우리 창빈이 생일이잖아. 아. 티빌 남았다. 창빈이 창빈이 되기 때문에 생일 곧.
아, 기대할게. 아, 이번 생 형, 받고 싶은 거 있어? 받고 싶은 거 있어? 난 너면 돼. 우리 창빈이 형 빼고 놀러 갈까? 나면 된대. 몰랑. 뭐야, 난 창빈이한테 해준 모든 선물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 미친 거 같아.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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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엉망해. 장미한테 진짜 뭐 어떤 선물 해주지? 모든 선물 다 존재가 없어졌어가지고. 뭐야? 모든 선물 내가 해준 거 다 없어. 형 시계도 잃어버렸어? 다 먹었어. 어디, 아 있어 있어 시계 잃어버렸어? 어디 어디? 아, 그, 아 있어 그거. 그거 웨어러블인가? 그거 있어. 아, 형 거 그거 있고 팔찌도 있어. 아 팔찌도 있어요. 팔찌 있구나. 아 그래. 목걸이 잃어버린다. 동공 디진. 아 근데 있어 진짜 있어. 아 있을까? 아무튼. 아, 그리고 정말 아,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맞아. 네, 오늘 저희 아육대 녹화 직접 와주셔가지고 목청껏 저희 정말 너무 큰 응원을 받아서 네.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 아, 진짜 뭐. 힘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진짜 힘 많이 받았어요. 아니 채희가 우리 노래 불러주는데 모든 분들이 다 박수 쳐주셨어. 어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맞아. 뭐라고? 입맛에다 때려박아. 뚜뚜뚜뚜뚜뚜. 빵빵. 근데 너무 재밌었어. 나 재밌었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2년 전 막 2년 반 전에 우리 스키즈의 그런 풋풋했던 지금도 풋풋하지만 뭔가 그때 마음과 우리 스테이 아니 스테이랑 같이 이렇게 약간 노는 그런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소중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 조심히 돌아가시고. 아기자기했어. 뭔가 오청민이 아니고 그 특별한 게 느껴져. 예스. 특별한 게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스테이 생일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를 슬슬 해볼까요? 네. 그래. 네. 네. 오케이 자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즐겨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